이번에 200명 중에 2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제가 1등을 했다는 그런 대표 장학생이 돼서 저 너무 기쁘고, 28기 장학생분들은 이전 기수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8기 자소서 문항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은 면접 문항 같은 경우는 8문항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27기 조경원입니다. 대표 장학생은 저 말고도 네 분이 더 계십니다. 이공계 두 분, 상경계 두 분, 인문사회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인문사회에서는 수석으로 선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긴 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7월에 최종 선발이 되고 나서 선발 꿀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동안 교환 준비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9월 30일부터 지원서 접수라면서요. 지금이 9월 27일 돼가는데 제가 급하게 오늘 찍게 됐습니다. 교환학생 장학금의 뭐 개요, 구성, 어떻게 뽑는지, 얼마 주는지 이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제 옆 화면에 제가 22년도 2학기 27기 장학생이고요, 23년도 봄학기에 파견가는 28기 장학생분들은 이전 기수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일단 확대됐고, 우선 선발 학과도 확대됐고, 자소서 문항이 전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흐름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쓴 27기 기준으로 자소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 또한 기존의 블로그, 유튜브에서 기존의 장학생들께서 후기 남겨주신 그런 자소서 꿀팁들, 그런 거 싹 다 봤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봤고, 그걸 또 빅데이터화해서 저만의 자소서를 쓴 건데, 일단 여러분도 찾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일단 미래에셋의 어떤 기업 경영관, 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을 자소서에 녹여내라, 이런 조언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글로벌 인재, 세상의 다양한 가치 공유,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였어요. 제가 쓴 것을 일단 보면은 전체적인 자소서의 흐름을 나눔과 경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보기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살짝 녹이면은 조금 더 좋았다, 이런 후기도 있었어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나눔과 경험의 가치, 그리고 이거를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1번 문항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나눔을 실천해서 봉사활동도 뭐 이거저거 해왔고, 그리고 또한 경험도 이거저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제 꿈이 생겼고,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결심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제 진로를 가면서 저 또한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파견과 제 전공 그리고 진로와의 연계성이었습니다. 28기 같은 경우는 2번 교환학생 생활 계획과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서야말로 제가 이 교환학생을 진짜 가서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말고 현지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썼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고유명사 언급했고, 교수님들, 수업명들, 그걸 다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교수님이 실제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저널리즘적인 그런 자세들을 배우고 싶다. 미국은 다양한 저널리즘적인 시도가 있는데, 뭐 뉴욕타임즈의 인터랙티브 기사, 워싱턴 포스트의 VR 다큐를 이 현지에서 아트와 디지털을 결합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썼고요. 배운 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뭐 개선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다음 3번 교환 과정 중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바로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과 노력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28기 자소서에는 없어진 항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뭐 극복 이런 키워드로 28기 자소서 1번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어려움,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 아무래도 제가 현지인에 비해서는 미국에 대한 사회 역사 배경 지식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쓰는 수업들, 그리고 뭐 현지에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매주 퀴즈를 보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처하기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라고 썼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으로 책이나 영화, 뭐 미리 워싱턴 포스트, 뭐 CNN 이런 거 챙겨보겠다고 썼고, 넷플릭스에서 문화를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미드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 현지에 와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동아리 가입해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체득하고 학습하겠다, 그래서 극복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소서 4번 같은 경우는 기간 중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 이거는 여러분 28기 분들도 동일하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고정된 질문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자소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경험과 나눔에 집중을 했고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도
경험 한 가지, 나눔 한 가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썼죠.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홈리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행사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걸 썼고, 나누고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뭔가 영상과 글의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썼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워싱턴 조시를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가 주간 조경원이라고 썼는데, 주간 조경원을 발행해서 제가 만난 사람과 장소 경험을 취재해서 공유하겠다 이렇게 제가 계획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28기 자소서 문항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은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정도는 미래에셋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과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게 좀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소서 2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번은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 3번은 이 장학생이 지원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는 왜 내가 교환학생을 가느냐, 하나는 왜 근데 장학생이 지원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는 뭔가 여러분들의 진로와 학업과 연관되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약간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 배경, 과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문항들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제 면접 이야기입니다. 면접은 이번에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저보다 한 기수 전에는 전체 인원들을 다 면접을 일단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27기부터 저희부터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봤는데, 그 방식은 28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AI 면접이고, 원격으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응시하게 되실 건데요, 유튜브 보면은 AI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AI가 뭐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그 트래킹해서 게임하고 여러분들의 반응 살피고 표정 살펴서 뭐 화났는지 감정 읽고 이런 건데, 26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걸 학습하고 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컴퓨터가 질문 읽어주고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대답하는 그런, 컴퓨터랑 질의 응답하는 그런 일반적인 면접의 형태였고요. 대표 장학생 수여식 가서 이제 관계자와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방식으로 조금 더 선호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게임하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면접의 형태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면접을 하지만 이 면접관 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고 합니다. AI라는 그 개념 때문에 너무 긴장하신다거나 미소를 잃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복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포멀한 옷을 좀 입었습니다. 집에서 응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뭐 스터디 카페 가기도,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그래도 좀 조용한 공간,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문항 같은 경우는 8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발설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썼던 내용들을 토대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소서가 정말 진실되시다면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좀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잘 하긴 했는데, 미래셋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맞는 답변을 내놨는가? 에서는 저는 물음표였어요. 자소서의 진실성, 그간에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해 오셨던 것들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미래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미래에서 장학생이 된다면 그런 가치를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너무 급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에 너무나 많은 장학생분들의 후기가 남겨져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일단 살펴보셔서 여러분만의 자소서를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교환 장학생이 선발돼서 너무 진짜 다행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환율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 올라가지고 나날이 걱정이 커져만 가는데, 진짜 이 장학금 아니었으면 저는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0명 중에 인문사회과학 2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제가 1등을 했다는 그런 추측이죠. 대표 장학생이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미래에셋 본사에 가서 수여장도 받고 회장님도 뵙고 인터뷰도 하고, 저는 미국 워싱턴 DC로 가게 됐습니다. 막상 면접을 보고 나니까 제가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글, 사진, 영상의 형태로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 교환학생은 투자다. 미래에 언젠가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깊은 경험 만들어주신 미래에서 박현주 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해서 이렇게 댓글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교환학생 가시게 된 것부터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해외 교환 장학생 이것까지 선발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교환생활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럭!